켜고 주고 하니까 안 되니까 썰어가지고 브람수를 일단 제가 했어요. 이게 500g이에요. 500g. 그 양이, 연근의 양이 500g인데 지금 현재 연근 색깔이 하얗죠? 근데 제일 갈변이 잘된게 연근이에요. 연근, 소금 하나, 식초 하나. 일반 입에 식초가 아니라 우리 먹은 뭐 선미 식초 말 사가지 있죠? 그걸 각각 하나씩 넣으면 돼요. 그게 좀 물기에서 연근 조림에 이제 막 진간장을 조금 넣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연근 조림이 이렇게 까맣게 돼버린 거야. 그것을 현재 지금 요 담가진 연근 여기 백합이 보겠죠? 식초가 들어간 그 물을 200g 여기다 넣었어요. 여기다가. 200g을 정확히 넣으세요. 너무 넣어버리면 이제 조림한테 크게 안 맞습니다. 200g을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하얀 물엿이 배추가 없어요. 물엿이 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연근 간장 조림을 안 먹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먹어도 돼.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딱 부탁하고 싶은 거,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물엿을 썼는데요, 물엿을 썼는데 집에 가서는 조청을 쓰세요. 여기다가 그러면 완전 이게 엘빈 음식이라. 내가 지금 이 한 1년 후 같으면 조청을 이렇게 충분히 쓸만한 양을 제가 준비를 해놨을 텐데,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엿이거든요. 아몬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.
안 되지? 여기 가스 약간, 여기 가스가 약하네. 예, 조금만 더. 그 옆에, 옆에 것. 아이고, 이게 뭐야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후원으로 내드리면 일단 고구마를 튀김을 밖에서 좀 해주라 할게요. 여기서 튀기기는 너무 번잡하고 그러니까 하기가 아주 좋고 특히 이름 갈 때는 그 물 생강보다도 요 건 생강을 넣으면 가루를 넣으면 아주 좋아요.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바짝 말려가지고 생강을 넣으면 이제 갑자기 생강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가 간단해. 흐름하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요 한 입에 한 스푼, 4 티스푼이에요. 예, 이 생강을 넣은 거다고. 젓가락하고 젓가락 하자면.
여기. 어제를 봐도 이게 묻혀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묻혀가지고 색깔이 딱 변해갖고 나온 거라. 그쵸? 보편적으로 그러죠? 근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.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절임으로 해놓고 이제 상에 계속 올라도 되니까 충분히 나중에 잘 익히게 될 거예요. 한 숟가락만 넣고 될 거예요. 자, 다시 좀 끌죠. 한 명을 끌어주세요.
서서히 진행해도 되겠어요. 오늘 뭐 시간이 널널하네. 힘들고가 많이 있어요. 그렇죠? 이게 되도록이면 금형을 썰할 때 정사각형을 여기처럼 유지해주면 일단 금형을 올릴 때 훨씬 더 정교하겠죠. 이게 각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보세요. 어? 약간 이게 안에 우리가 빨간 것을 써버린다면 이 분위기가 안 나요. 같이 먹어야만 저런 고구마 껍질을 먹는 절대 안 먹는다고